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아버지의 첩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친자매이든 의붓자매이든 그들이 너희와 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 태어났든지 일체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친손녀와 외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의붓누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녀도 역시 너희 자매이다. 너희는 너희 고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이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백모와 숙모이다. 너희는 너희 며느리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들의 아내이다. 너희는 너희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형수와 죄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성관계를 가진 여인의 딸이나 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피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므로 이런 짓은 악한 행위이다. 너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 그들이 서로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근친 간의 성관계에 대한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에게 확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들은 이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시작할 때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너희들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마라.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습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 풍습들은 사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욕망에 근거합니다. 욕망하면 해도 된다라는 것이 그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약간 풍습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욕망에 따라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요 얘기 반복돼요.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이야기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아마도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에 유행하는 혹은 그 동네에서 괜찮다고 하는 욕망에 따라 살 거야. 하지만 그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나를 따라서 살아야 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이야기라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에게는 아마 적용되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요구하는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욕망에 따른 이야기라면 우리 역시 그것에 충실히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있는 그곳에서 흘러가는 대로 유혹되는 대로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오늘도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심을 붙들고 오늘도 욕망에 흐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근친을 금지시키면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 부르심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난 후 와 내가 이런 걸 욕망했는데 이루었구나, 이런 걸 욕망했는데 이루지 못했구나, 그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내가 누렸구나,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